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군가가 문자를 통해 몰래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기에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문자를 통해 몰래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10가지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자주 연락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연락을 한다면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문자에 긴 답장을 한다면 당신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의 문장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칭찬한다면 당신을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의 외모, 성격, 능력 등에 대해 칭찬을 한다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의 취미, 관심사, 꿈 등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유머를 주고받는다면 당신과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의 농담을 이해하고 웃음을 터뜨린다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당신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을 보고 기쁘다거나 당신이 그리워진다는 등의 표현을 한다면 당신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면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신의 일정을 고려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진지한 마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SNS에 당신의 사진을 올린다면 당신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다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면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당신을 더 매력적이거나 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당신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만 집중한다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당신을 의식하고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당신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러한 징후들이 모두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들이 여러 개 나타난다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문자를 통해 몰래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징후들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들을 참고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유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